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예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배우 박신혜의 혼전 임신 결혼 소식과 댄서 모니카의 팝핀 논란에 대해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박신혜, 최태준 씨가 공개 열애 4년 만에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전했는데요. 양쪽 소속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1월 22일 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 두 사람 열애서부터 공개 열애까지 어떻게 되나요? 박신혜와 최태준은 한 살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이 둘이 처음 열애설이 났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둘은 단순히 그냥 친한 사이라며 열애를 부인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3월 연애 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다정한 데이트 현장을 포착한 모습을 보도했고 이후 둘은 열애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접 결혼과 임신 사실을 전했는데요. 박신혜는 최태준에 대해서 긴 시간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인간 박신혜의 부족한 모습들까지 감싸줬던 사람과 부부로서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태준도 박신혜에 대해서 기쁠 때는 화창하게 웃는 법을, 슬플 때는 소리내 우는 법을 말없이 일깨워준 은인 같은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냈죠. 진짜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네요. 최태준은 어떤 사람인가요? 최태준은 박신혜보다 한 살 이제 어린 1991년생인데요. 2011년 드라마 피아노에서 조인성 아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아역 배우 출신이고 또 둘이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두 사람이 공통점이 많았던 게 연인 관계로도 발전, 또 부부의 연까지 맺을 수 있었던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준이 뭐 박신혜 씨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싹싹하게 해서 어머님한테 또 높은 점수를 땄다고 하죠. 그 두 사람의 결혼이 보도된 이후에 팬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정준영, 이종현 씨랑 절친이라는 것 때문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 보도 이후에 그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박신혜 씨가 워낙 좀 오래 활동을 하면서 선하고 바른 이미지를 쌓아왔었는데 당시 이제 정준영 카톡방 사건이 터졌을 때 최태준이 정준영, 이정현과 절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았었는데요. 최태준이 사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었던 두 사람과 친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좀 찝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어쨌든 최태준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도 하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 이제 눈초리를 받는다는 자체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결혼과 임신 둘 다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이잖아, 경사잖아요. 팬분들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댄서 모니카가 아는 형님의 출연에 팝핑을 팝핀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20명이 넘는 동료 댄서들이 이제 모니카를 저격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나요? 모니카가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 팝을 하는 모든 동작을 팝핑이라고 하는데 G를 빼서 팝핀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는데요. 120여 명의 댄서들이 SNS를 통해 모니카의 설명이 잘못됐다며 전문성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팝핑과 팝핀 모두 사용되는 단어지만 춤의 장르를 설명할 때는 팝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은 팝핑이랑 팝핀이랑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두 단어가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G를 빼서 팝핀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그 댄스 영화 스텝업 3D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채드 스미스에게 이 논란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네티즌이 팝핀이 틀린 표현이냐고 하자 채드 스미스는 내 생각엔 두 표현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대중들은 이 자체가 강하게 비판받을 사인인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일부러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이버 불링이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던 댄서들이 오히려 지금은 모니카의 인스타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좀 방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고 있는 좀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니카 씨가 그 수우파에 출연하면서 좀 댄스 씬이 좀 활성화됐잖아요. 뭐 어쨌든 좀 다 같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좀 어떤 그 한순간의 질투심 때문에 좀 안타깝게 좀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동료가 잘 되고 있을 때 좀 서로 같이 응원을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연애 이슈의 서예진, 김지원이었습니다.